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어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하나님을 쳐버리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장정들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두고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다윗을 격동하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조사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고 또 다윗도 마음이 좀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심이 약해진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설명할 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 구절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다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재앙이 왜 왔느냐는 제1차적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마귀가 모든 어려움을 자유자재로 일으킨다면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역경에 몰아넣을 때도 마귀에게 하나님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을 전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과 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잡신들은 그럴 능력도 없으며 근본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 함께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일어나고 있으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더욱 힘써 나와 하나님을 찾고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의 신앙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다가 갑자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징벌을 멈추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던 생각을 돌이키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를 그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예수님의 상징인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 번제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번제를 드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 재앙이 멈춰 설 수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곳, 즉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린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어려운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멈추자 이를 완전하게 종료하도록 하나님은 갓을 통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라우나가 그 땅과 제사에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도 다윗은 그것을 돈 주고 샀습니다. 제사란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희생하여 시간과 물질도 드려야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려 구약의 제의적 제사의식은 완료되었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마치 번제의 제물처럼 우리를 산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매일 죽노라고 표현할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온전히 전념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타성에 휩싸여 막연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웠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가득한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